충남 중남부 시군들은 인구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인구 7만 명 선까지 무너지자 생색내기성 시책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2012년 세종시 분리 이후 일시 감소했던 충남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입니다. 이는 대부분 서북부권이 견인했고 공주와 부여 서천 등 중남부 7개 시군은 여전한 감소세입니다. 투자 유치, 귀농 지원, 출산 장려 등의 갖가지 인구 늘리기 노력도 별무 소용입니다. 이들 시군의 공통점은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고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20만 명에 육박했던 부여군은 1997년 10만 명이 깨진 데 이어 올 들어 7만 명 선까지 무너지자 전담 팀까지 꾸려서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먼저 2021년까지 4,500명 유출을 목표로 귀농 귀촌 5개년 계획을 내놓고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겸한 소득형 귀촌 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귀농 귀촌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객을 유치해서 일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귀촌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적당한 일거리와 소득, 귀촌을 고민하는 은퇴 세대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전략입니다. 예, 귀촌을 하고 싶은데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으로 최소한의 이 수익성을 여기서 창출해 나가고 셋째 자녀부터 대폭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도 가구당 평균 출산율이 1.25명에 불과해서 생색내기 시책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현실성 있게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인구 늘리기 틀 바꾸기에 나선 부여군의 시도가 무너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